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배고픈 자는 백성이지만 그들의 배고픔을 본 자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아픔을, 나의 모자름을, 나의 배고픔을 보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문제를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문제만 보기만 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볼통을 건드려서 해결은 못하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배고픔에서 배부름으로, 그리고 배부름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응답받았는지, 회복받았는지, 배부르게 되었는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는 성공의 목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죄의 출발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월절에 행하신 사건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독립일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독립국가를 세운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중심에 모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기억하며 모세의 재림을 주는 사건으로 백성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누굴까? 예수님에 대해 선지자다, 모세다, 예언했던 선지자다 하지만 그 이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비슷하게 아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적은 차선입니다. 최선의 적은 차선입니다. 진짜의 적은 비슷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제2의 모세로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모세로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욕망으로 짝퉁 모세로 만들어 진짜 비슷하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욕망으로 비슷하게 알게 되면은 그것이 광신도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인간적인 욕심으로만 비슷하게 알게 되어 회개하지 않고 성공만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나의 욕심에, 나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이
마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의 배부름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응답을 인간의 욕심으로만 만족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